이탈리아 캄페는 와인 매니아들 사이에서 현재까지 마셔본 와인 중 최고의 와인으로 자주 뽑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캄페는 이탈리아 와인 평가기관인 감베로 로소로부터 별 3개를 받은 와인으로 이전까지 이탈리아 최고의 와이너리인 가야 이후로 가장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캄페의 와이너리인 라스피네타는 비교적 늦은 시기인 1977년에 처음으로 와인 생산을 시작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가족 경영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데 삼형제인 카를로, 브루노 그리고 현재 캄페의 생산자인 조르지오 리베티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캄페는 이탈리아 북부인 피에몬테 지역에서 와인을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그린자네 카보르 지역 북동쪽 언덕에서 와인을 생산하고 있는데 조르지오는 이 지역이 우아함과 힘, 균형감을 갖춘 포도를 생산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캄페는 4년의 숙성 기간을 필요로 합니다. 프렌치 오크 숙성 2년, 스테인리스 스틸 숙성 9개월, 그리고 다시 병입해서 1년의 숙성 기간을 거친 후 출시를 하게 됩니다. 캄페는 2000년에 첫 빈티지를 출시하게 되고 그해 와인 스펙테이터 98점을 맞으면서 스타 와인의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라벨에 적힌 영어는 욕망하다라는 뜻으로 최고의 와인을 찾기 위한 조르지오의 열정과 집념을 표현했습니다. 또한 라벨의 사자는 독일 화가 뒤러의 작품으로 이탈리아 와인의 왕인 바롤로를 가장 잘 표현한 작품이기에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포도 품종은 네비올로 100%로 만들어졌고 기본적인 제비꽃 향을 기본으로 감초, 말린 장미, 젖은 낙엽의 향을 이루고 있습니다. 라벨의 사자처럼 산미, 탄닌, 알코올 세 요소 중 하나도 빠지지 않는 균형미와 긴 피니쉬로 우아하게 마무리되는 완벽한 와인입니다. 조르지오가 생각하는 캄페의 성공 비결은 90%는 최고의 포도가 나오는 최상의 밭에서 나오고 나머지 10%는 기준에 못 미치는 포도를 선별하고 최상의 포도로만 만드는 노력에서 나온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3분 만에 끝나는 와인 이야기 세상의 모든 와인입니다. 매주 한 편씩 업데이트 되니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